불을 켜야 돼, 불을 켜야 돼. 집 안에 불을 불로 가득 채워야 돼, 방에. 어, 천사 없어졌어. 천사 아까 2층에 있잖아요. 아, 그래? 네. 나만 못 본 거야? 이사 갔어요, 천사. 동생 불쌍하다. 거의 지금 아키라 누나급으로 불쌍한데. 왜? 누나, 내가 왜 불쌍해? 누나 너무 아파 보여요. 여기 아까 열려 있었나? 어, 열려 있었어. 이건 진짜 뭐야, 근데? 동생이 있던 방 아니야? 아, 여기가 동생 방이구나. 너무하다. 열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쇠 문은 여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밑에 지하로 가는데 잠겨있는 아, 거. 아까 저기. 안 열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러게. 위험할 것 같아. 미치겠네. 누르고 뜹니다. 누구 있나요? 어? 없어요. 문 닫아. 여기에 막 톱과 막 무기들이 있고 피가 있네요. 또 이거는 이제 또 누나의 일기죠? 응. 나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어. 부모님은 이제 나보고 일주일에 그림 한 개를 완성시키라고 해.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림을 계속 그렇게 그리게 한대. I try to tell my dad to sort this. 아버지한테 조금 그림을 끝내는 기간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아빠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한테 대항하려고 했지만 뭐지 알뜰날더라. 아빠한테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필요한 제대로 된 색깔들이 없다면서 그렇게 막 대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빠가 이제 36가지 크레파스 색깔 이런 것들 다 샀어요. 맞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 뭐지? 이 그림 완성시킨 데 필요한 맞는 빨간색이 없다고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을 부르기 시작했대. 그래서 너가 필요한 빨간색이 없다고 하면서 동생을 막 때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동생 코에서 코피가 터질 때까지 동생을 계속 때렸대. 그러면서 이게 네가 필요한 색깔이지 이랬던 거야. 와, 개 사이코네. 아니 그럼 갈색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는 애를 개패듯이 팬 다음에 술병을 또 가져가서 술을 그 아들한테 막 부은 다음에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냥 갔대. 와.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애들이 맞든 말든. 너무하네요. 또라이네 또. 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쫄지 마세요. 누나 죽으려고 해요? 놀랬잖아. 내가 보기엔 누나가 더 위험한데 지금? 누나 막 갑자기 전화하다가 막 죽으면 안 돼요. 놀래라. 뭐야. 왜 이리 빛나냐? 무섭게. 오쉣! 오우! 오우! 누나 놀랐어! 이사시부리님 어서요. 나 방금 뭔가 봤어요, 저희. 누구세요? 아까 거기 들어갔지 않았니? 뭐야 이거 먹었더니 뭐야 어 화면이 떨려! 아 내가 뒤로 가서 그렇구나. 데스 오브 투
씨발 씨발 아니군요. Two dead after house fire. 그 집에서 어느 집에서 불이 화재가 났는데 잠깐만 네. 잠깐만. 지금 고양이도 느낀 거지.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요. 미안해, 고양이가 이상한 짓을 했어. 아무튼 네. 어, 그 화재가 난 집에서 그 시체가 두 구가 발견이 됐대. 두 구가 발견이 돼요?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됐대. 아, 두 개의 시체가 아, 발견됐던. 두부가 아니라? 어. 아... 네, 무슨 포함이 무슨 그 그 시체 그 사망자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뭐지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아... 살아남은 것이 잠깐만. 10대 후반의 남매가 희생자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희생자... 어머니가 출장 간 사이 집에 둘만 있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식료품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불이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계 당국은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사원에 따르면 넘어진 캔들이 이런 비극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임원들은 살인을 원인해서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 정황을 보아 그를 의심하진 않은 것 같았다. 맞습니까? 어. 맞어요? 제 영어 실력? 왜 뭐예요 그 반응? 그게 짝짝짝. 어 이상한 거 있다. 야야 열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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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려? 망했어? 화장실 문 안 열리나? 막 춤추는데 근데 봐. 아, 앞으로 오는 거 같은데 저 방문 못 닫나? 어, 진짜 앞으로 오네 진짜 앞으로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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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놀랬어. 죽은 거니 지금? 뭔 말이야? A5 to C? 에러 났다고 에러. 아니 근데 숫자 말하는데요? 너무 안 하네. 이게 8 맞죠? 8?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할게요. 여기 써져 있네. 열렸다. 됐다. 뭐야 아까 처음에 이 순서대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바꾼 건데. 어 무서워. 어. 넥스트. 이거다. 해석부터 드릴게요. 아 류진이 어서 와요. My brain feels extremely stable. Try to get out. 어, 그 뭐지?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려는데 내 오른쪽 그 엉덩이 부분이 되게 막 뻣뻣하면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Update my parents took me to the hospital just in case and said I left right now, but seems to cause. 그 부모님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보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엑스레이하고 MRI도 다 찍어보았는데 뭐지? 그 내가 나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잘 알아보 그
못 찾은 것 같다고 분명. 이것을 또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는 마커스와 함께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생이 되게 두려워했고 나를 되게 두려워했고 내가 그 동생에게 다가갈수록 동생은 무서워하면서 도망쳤다. 되게 이상한 꿈이었지만 뭔가 뭐지? 그 뭔가 되게 이상한 꿈이었지만 뭔가 이게 되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꿈이었다라고 하는데.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보세요? 끝. 이게 아까 제 피로 만든 그림인가? 그런가? 이건 뭐죠? 읽을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지워져 있어가지고 잘 보기가 힘들다.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걷기. 왠지 1층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그만 울어, 이 자식아! 쪽지가 엄청 많은데? 가렸어, 안 보여. 안 보여, 안볼 거야. 이거 마커스 노트라네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의 심장을 기쁨으로 채워준 것 마냥 처음으로 오랜 시간 그는 즐거웠다. 아, 그게 칠판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 누나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얘긴데 네. 그 누나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 뭐지 근육들이 다 뼈로 변해가고 있었대. 어떤가요? 근육들이? 근육이 뼈로 변해가고 있었대.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나를 계단 밑으로 밀쳐냈는데 그 릴리스의 그림이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화내가지고 자기한테 화풀이를 했대. 그치? He thought he wasn't entertaining. We didn't go to him as he faced.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은 누나가 그림을 더 그릴 거라고 생각했대, 아빠가. 그것 때문에 자기 어깨가 막, 그 뼈가 그 뭐지, 어긋나고 그렇게 됐는데, after I'm in the scene, I found the cause. 자기는 병원에 데려다 주질 않으니까 자기 어깨를 다시 맞추려고 그, 뭐지, 그 헝겊 그런 거를 옷장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뼈를 막 고치고 그랬대. 자기 스스로. School isn't too bad. I'm working on breaking그러니까 system. 근육이 뼈로 변한 것 같대요. 뼈를 변한 게 아니라 I'm working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변했다는데? 아예 변했다고요? 아예 변했다고 하더라고. 뭐지 이제 그 자기는 학교는 뭐 그저 그렇다 뭐 지금 자기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약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한번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뭐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재밌는데 나는 집에 더 이상 가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요?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거? 디그 이책 노이즈? 다이그노시스가 뭐냐면 병원에 갔잖아. 그 검사 받은 거 그거 아. 진료서라고 하나 그거 그런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but we have concluded that five this 뭐야 이거? 되게 흔하지 않은 병인데 뭐지 그 환자의 그 티슈가 그 뭐지 그 재조직된다고 해야 되나? 그, 다시 그, 고쳐, 그, 나아가면서, 그게 막 딱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지, 티슈가, 그, 치료가 되면서, 그게, 그, 뼈처럼 단단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따님 분의 정확한 상태를 지체하는데 어려움이 겪었지만 고라섬유형성 이상이 진행 중인 걸로 결론 지었대요. 굉장히 시기하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환자의 연조직이 회복될 때 고라되는 간단히 말하면 뼈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누나가 병에 걸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링링이는 아마 어디서 번역본을 가지고 온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다녀보죠. 아, 근데 누가 울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나 진짜. 이어폰을 빼고 해야 되나? 아니, 물론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야! 죽이세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씨. 따님분, 따님이 운이 좋으면 40세까지 살 수도 있대요. 어딜 가야 하오. 문 뒤를 가라고요? 문 뒤? 방금 사람 실루엣 봤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게 뻣뻣하게 춤을 췄던 건가? 계단 앞에 있는 문이요? 열어봤죠. 여기. 얘 우는 걸 찾아야 되나? 그 핸드폰에 그거 핸드폰 보면은 그 맨 밑에 그 깃발 모에 있거든. 하얀색 깃발 그거 누르면 알려주지 않나? 힌트 안 알려줘. 200초 기다려야 되네. 어! 여러분 이어폰을 잠시 뺐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어폰 빼면 더 놀랄텐데. 이어폰을 깬 거는 잠시 저의 귀가 아파가지고 그런 거고요. 제 귀만 귀가 아파서 그런 거지 절대로 쫀 게 아닙니다. 전 이런 걸로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답기 때문에. 어디니? 2층 어디니? 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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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 세상에, 나 소리 안 들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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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뭔지 모르겠지만 숨어. 그리고 이어폰 잠시 껴본다. 아니, 이어폰을 껴보니까 올 것 같진 않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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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게 분명해. 문이 안 열려. 어. 좋았어, 좋았어. 반대편을 보는 거야. 훨씬 할 수 있어. 풀이나 할 수 있어. 풀이나. 바퀴 보인다. 바퀴 보인다. 안 되는데?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다 망했어. 핸드폰 보자고. 아니야, 핸드폰 아닌가 봐. 하나님 아버님 어떻게 하죠 이제? 그거 다음 힌트 나올 때까지 100초 정도 기다려야 돼. 이건 제가 오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춤이라 죽을 수 있나? TV를 켜볼까? TV 키면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오, 맞아, 맞아. Infidelity is at an all-time high. This may be 안 들려, 난 게임 소리가 난 안 들려. 아, 어쨌든 방송 보고 있죠. 응. 방송 examine the story of Joseph and Mary Walker, the two married and bore a daughter Lilith, who was very talented in many artistic mediums, especially in painting. Joseph and Mary also had a son named Marcus.
듣고 있어요? 어, 그 뭐지? 그 화재 난 그 집에 그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뉴스 같은 거 뉴스. 부모님이 그 마크스하고 릴리스라는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본인들 그 뭐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 릴리스가 그린 그림을 팔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니 뉴스가 뭐 저렇게 정확히 안 아, 저렇게 막 정확히 알아서 저렇게 안 돼. 나 앞에 문 여니까 귀신 나겠지. 말이 많아요, 너무. 마크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뭐지? 그 아동 학대를 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부모들은 그걸 아동 학대를 했다는 거를 막 밝히지는 않고 그냥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너 똑같은 말해요. 무슨 키큰 헬피요? 뭔 말이야, 아키로노? 키큰 헬피. 뭔가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행복 이것만큼 행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을 내가 잘못 들었어. 지금 뭔가 끝난 것 같은데 TV 소리가 저런. 운전 소리 들리지 않아요 방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열어봐요? 이거 영 됐어요. 이거 읽어주세요. 아 잠깐만. Enter the small bedroom, turn the TV and listen to the message. Pick up the note outside. 어 이제 그 메시지 다 들었잖아.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보면은 노트가 바닥에 있을 거. Outside에도 노트가 문 밖에 있을 거거든. 그걸 주술해. 이어폰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서 이쪽 문을. 밖에 문 저 방문 안 열려? 왜 안 열리는 걸까요? 열려야 되는데. 쫄아서 본다. 누구세요? 이제 열리나? 이제 열린다. 저 자식이 이거 끄라고 했는데 왜 안 꺼지냐. 일단 읽고 다시 저의 집으로. 됐어. 이건가 봐요. 이제 릴리스 노트 5 사이드스 컨디션 컵. 어, 부모님이 나의 병명을 알려주셨다 이러면서 오케이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라면서 이제 누군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그 병이 내 팔과 내 몸통 쪽에 이전된 게 느껴진다.
이제는 난 무슨 그냥 이유? 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항상 침대에 누워 있대. 운동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이제는 난 겨우 15살인데 숨을 익혀 먹을 먹고 이제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못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것이 너무 슬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it's a bit ironic.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림 그리기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프니까 have to anymore this way. 내가 그 그림을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바랬는데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그 의사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곧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 A year from now,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 won't be able to. 앞으로 1년 뒤면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하고 이제는 윌체어에 의지해야 될 것이다. Yes, I'm feeling stable without my help. 나는 그냥 내 가족들이 자기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가족들 이제 돈벌이를 어떻게 할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지. I have no 끝난 plan. 건가요? 그 부모님들이 그 부부 싸움을 했는데 부모님이 뭐그 뭐지 이혼할 거라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대. 내 잘못 때문에 나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 좋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아, 나이 가축기 나올 것 같아. 박보영님. 아, 말하자마자 누가 우네요. 남자들께 이어폰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채팅으로 쳐주세요. 형님, 누가 울어요? 아니면 오브젝트가 아니라 힌트입니다, 힌트. 이거는 출입문이죠, 오르고 형님. 네. 남자 아니야. 그럼 남자 안 할래, 나. 여자야, 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 가야 되지? 아하! 좋아요. 일단 저의 스위트 하우스로 돌아갑시다. 채팅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커스 노트라네요. Talking about. 그 누나의 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무슨 뭐지? 그 몸의 티슈, 몸의 조직이 뼈로 변해간다는 병 같은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완전 전신이 마비되는 것과 같이 된다고 한다. 이 병의 진행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고 한다. 부모님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날 릴리스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겠지. 과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마 아빠는 항상 서로에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만 한다.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